테크유중 비티크의 생각으로는 새로운 폼팩터에 대화면 아이패드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가장 유력한 제품은 바로 아이패드 프로 14.1인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화면만 커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운영체제가 탑재되어 아예 다른 성격의 제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크의 진심을 다하다 테크요정 비티크입니다. 역대급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 M2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패드 10세대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M2 맥북 프로 14인치, 16인치 모델에 1,500원이 넘는 환율이 적용된다면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불보듯 뻔합니다. 이렇게 되면 M1 프로와 M1 맥스가 탑재된 이전 모델을 구매하신 분들이 결국 승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져볼 만한 출시 예정 신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M2 맥미니입니다. 최근 발표된 애플 신제품이 온라인 이벤트가 아닌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이미 애플은 M2 칩이 탑재된 차세대 맥미니와 새로운 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중에는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M2 맥미니를 주목해야 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애플 라인업에서 가장 저렴한 맥이기 때문입니다. 맥북 같은 노트북 기준으로 보면 디스플레이와 배터리가 빠진 미니 PC 폼팩터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고 휴대 목적이 아닌 거치형 제품이기 때문에 충격, 침수와 같은 우발적인 사고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애플 케어 플러스 가입이 강요되지 않는 제품이라는 것이죠. 다만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와 같은 주변 장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애플 실리콘 기술이 적용된 M1 맥미니는 2020년 11월에 출시됐는데 함께 발표되었던 맥북 에어, 맥북 프로와 달리 아직까지 후속 모델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M2 프로 이상의 하이엔드급 애플 실리콘 칩이 탑재된 신제품의 경우 타이밍을 의도적으로 늦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맥북 프로 14인치, 16인치에도 M2 프로와 M2 맥스 적용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보급형 모델에 M2 칩이, 고급형 모델에는 M2 프로 칩으로 이원화되어 탑재될 것이라는 루머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급형 모델은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고 환율 상승분까지 더해지면 최소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가격 인상이 예상됩니다. 반면 기본형은 가격 동결이 유력한 만큼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699달러의 M1 맥미니 기본형이 현재 89만원에 판매 중인데 새로운 환율 1,500원이 적용되면 20만원 인상된 109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애플 맥 라인업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M2 신모델을 꼭 사야 하는 분들에게는 그나마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고급형 M2 맥미니가 현재 애플 스토어에서 판매 중인 인텔 칩이 장착된 구형 맥미니를 대체한다면 최대 64기가 램, 2테라 스토리지 옵션까지 확장될 수 있고 그래파이트 또는 스페이스 블랙 색상이 추가될 겁니다. 하지만 인텔 맥미니는 서버용 미니 PC라는 확실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단종 없이 그대로 라인업이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IT 팁스트 겸 유튜버인 존 프로스는 M2 맥미니가 컴팩트하고 스타일리시한 새로운 폼팩터가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보급형이 아닌 고급형 모델에만 적용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신빙성을 높여줄 만한 정황 증거가 없고 루머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애플 신제품에 대대적인 가격 인상이 반영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구매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가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우울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애플 유저 입장에서 상당히 기대할 만한 굿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애플 전문 매체 애플 인사이더에서 M2 칩이 탑재된 아이패드 프로에 사용할 새로운 macOS를 2023년쯤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아이패드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하드웨어 성능에 비해서 소프트웨어는 격에 맞지 않는 모바일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탑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패드에도 macOS를 탑재해달라는 요구가 적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에 대해 애플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스페셜 이벤트가 끝나고 애플 최고 경영자 팀 쿡이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iOS와 macOS의 통합에 대해 입을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발언을 살펴보면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축소하는 방식은 좋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애플 제품은 iOS와 macOS 간의 차이 때문에 훌륭한 것이다. 두 OS를 하나로 통합할 경우 절충과 타협이 생길 수 있다. 사실상 완곡한 거절의 의미를 담아서 말한 것입니다. iOS와 macOS의 통합은 꾸준히 나왔던 루머였지만 이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출시 가능성이
방향성은 매우 희박해졌습니다. 하지만 절충과 타협이라는 일말의 여지를 남겨줬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M2칩을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부터 macOS 마이너 버전이 적용될 수 있다는 루머가 나온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신제품을 보게 되면 A14칩이 탑재된 아이패드 10세대와 M2칩이 탑재된 아이패드 프로 6세대 모두 아이패드 OS 16이 탑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패드 에어 모델에 한해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을 활용해 여러 개의 앱을 윈도우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데 이는 프로 모델만 적용되는 독자적인 차별점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만약 이 루머가 현실화가 된다면 급난호기를 통한 평균 판매 단가와 순익을 높이는 게 가능해집니다. 애플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이와 같은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인터뷰를 한 게 아닌 만큼 조건부 수용이라면 충분히 애플 팀쿡의 체면도 구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윈도우 10만 봐도 마지막 정식 버전이 될 거라는 자사 직원의 발언이 있었는데 결국 윈도우 11으로 숫자 파놀링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사례를 근조해 보면 사실 말바꾸기와 같은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아이패드용 macOS 유저의 인터페이스는 터치 친화적인 요소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맥용에 비해 25%가량 크게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도 나왔습니다. 특히 코드네임 맨도치노로 불리는 미공개 신제품이 2023년 중 macOS 14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보면 내년 10월 또는 내년 11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은 보통 1년 4개월에서 1년 6개월 주기로 나오기 때문에 M3칩이 탑재되지 않고 M2칩이 적용될 것이라는 얘기인 거죠. 테크요정 비티크의 생각으로는 새로운 폼팩터에 대화면 아이패드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가장 유력한 제품은 바로 아이패드 프로 14.1인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화면만 커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운영체제가 탑재되어 아예 다른 성격의 제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 아이패드를 맥북으로 바꾸는 키보드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상당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만약 팀쿡의 예전 인터뷰와 최신 루머에 좀 더 신빙성을 두게 되면 iOS와 macOS와의 통합이나 듀얼 OS가 아닌 새로운 macOS 적용이 유력하기 때문에 매직 키보드 새로운 버전으로 노트북처럼 쓸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키보드 트랙패드와 애플 펜슬 무선 충전 기능 그리고 확장성, 배터리 사용시간 향상과 같은 PC적인 활용도를 높여주는 액세서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전체적인 사용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천하의 장사꾼이라고 불리는 애플의 성향을 미루어 보면 가격도 그만큼 비싸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폴더블 아이패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빠르면 2024년, 늦어도 2025년 출시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아이패드 OS와 macOS 마이너 버전 중 하나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 화면 크기와 포지션에 따라서 최종 컨셉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파격적인 시도를 과연 애플이 수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로 라인업에 macOS가 적용되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최신 아이패드 에어 라인업에도 애플 실리콘 칩이 탑재되고 있고 아이패드 OS의 한계가 명확한 상태에서 계속 구시대적인 마인드로 고집을 부릴 수는 없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통폐합이 주는 부정적인 부분이 우려되면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마이너 버전을 적용하는 게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타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발표된 M2 아이패드 프로 국내 출시가를 보면 환율 영향으로 인해 너무 비싸게 가격 책정이 이루어져 구매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루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만큼 지금 당장 구매가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딱 1년만 존버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요정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